초보 서퍼를 위한 트레이닝. 챗봇이 뭐라고 하는지. 만약 초보 서퍼라면 너는 네가 집중해야 될, 트레이닝할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페들링, 두 번째는 팝업, 세 번째는 균형감각, 네 번째는 강함, 힘, 파워, 다섯 번째는 지구력, 여섯 번째는 기술, 테크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패들링은 서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파도를 잡는 또는 좋은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패들링 기술, 좋은 패들링 기술이 필요로 한다. 스위밍을 한다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패들링 할수 있는 힘과 지구력을 연습할 수 있다. 또한 작은 수영풀이나 호수에서 패들보드를 활용해서 패들링 기술을 익힐 수도 있다. 패들보드를 활용한다. 서핑보드가 아니고. 어쨌든, 팝업. 테이크오프라고도 하는데, 팝업은, 일어날 때, 보드 위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태로 가는 행동을 팝업이라고 하는데, 좋은 자세, 그리고 quickly, smoothly, 부드럽게 그것을 할수 있는 좋은 자세가 중요하다. 팝업을 연습할 때는 보드 위에 누워서 육지에서 보드 위에서 누워서 일어나는 연습을 할수 있고 그 동작을 계속 연습할 수 있다. 균형. 서핑은 많은 균형을 요구한다. 만약 초보자라면 균형에 대한 연습을 필요로 하게 될 건데, 균형이라는 것은 볼 스테빌리티. 뭐 예를 들어서 볼이나 아니면은 밸런스 보드를 이용해서 균형감각을 연습할 수 있다. 참고로 요가를 하면 균형감각을 갖는데 아주 좋습니다. 힘. 서핑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상체와 코어의 힘이 필요로 합니다. 푸쉬업, 풀업. 푸쉬업이나 당기기 또는 코어 운동을 연습을 함으로써 당신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구력. 서핑은 서핑은 물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력은 달리기, 수영, 사이클링과 같은 연습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카디오 워크아웃, 심폐기능 향상시키는 연습을 통해서 지구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테크닉, 기술, 서핑 기술. 마지막으로 서핑 기술은 서핑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비디오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파도를 잡는 적합한 기술을 배우는데 자격을 갖춘 강사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파도를 잡고 타고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기술을 자격을 갖춘 강사를 통해서 배우세요. 항상 서핑할 때는 안전을 신경을 쓰세요. 자기 수준에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나가지 마세요. 서핑의 가장 중요한 룰이네요. 여기까지.
초보 서퍼를 위한 트레이닝 방법, 패들링, 팝업, 밸런스, 스트렝스, 엔듀런스,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